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구서진 해변에서 돌아다니시다가 날타를 배우지 않아도 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이 구서진 해변에 돌아다니다 보면 이 군단 비행 원반이라는 이 물건이 보여요. 랜덤으로. 그럼 이런 식으로 탈수 있게끔 나오는데 이걸 타게 되면 날 수가 있어요. 굉장히 단순해요. 근데 그렇게 많이 보이는 건 아니에요. 흔히 보이는 건 아닌데 가끔씩 랩에 한두 개씩 나와요. 그래서 요걸 타면 날타리 없어도 날아다닐 수가 있어요, 따로. 그 대신에 이 조작이 조금 힘들어서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이고.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마우스 우클릭을 한 상태로 이동을 해야지 이동하기가 편하고, 그 외에는 조금 불편해요, 이동하는 게. 그래서 이렇게 쭉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시간이 2분밖에 안 되고 한번 내리면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어디 멀리 가거나 할때 이게 근처에 보이면 타가지고 가시면 좋은데, 여기가 왜냐면 부서진 해변이 굉장히 걸어다니기에는 좋은 환경은 아니에요. 뭔가 이렇게 언덕이 많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왔다 갔다 거리기 때문에 좀 불편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원반을 주변에, 굳이 원반을 일부러 찾을 필요는 없고 주변에 원반이 있으면 그 원반 타셔가지고 편하게 가신 다음 내리실 때는 요 내리는 키로 누르면 될것 같아요. 내리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30초밖에 안 남았는데 이런 식으로 날고 있다가 30초가 흐르면 그 자동으로 탈 것에서 내려져요. 이렇게 내려지게 되면 자동으로 그 날개를 피면서, 악마 날개인지 무슨 날개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버프 이름이 지옥 낙하예요. 그래서 30초짜리 저속 낙하 버프를 하나 줘요. 그러니까 너무 높은 데서 이거 되면은 착지하기 전에 풀려요. 지금도 그렇게 높지 않은 상태인데도 10초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요거 유의하셔가지고, 시간 끝날 때쯤에는 낙사 당하지 않게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요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혹시라도 7.2 패치 이후에 본인이 탈거 날탈이 없는데 저 원반이 보이시고 어디 좀 멀리 이동해야 될 필요가 있으실 때는 얼른 먹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